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보수 정당의 4.3 현수막이 12여일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4.3 단체들은 4.3 흔들기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은 무단 철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추념식 당일에는 서북 청년단도 예정대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주시청 앞에 걸린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행정시가 4.3 특별법을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고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내걸렸던 보수정당의 4.3 현수막은 열흘 만에 일제히 철거됐습니다. 철거 현장을 찾은 정당 관계자는 개고장이나 철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무단 철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적으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겁니다. 개고장도 없이 전화 통도 없이 판결문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완전히 폭도입니다. 폭도. 4.3 단체와 노동계, 청년들과 시민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4.3 추념식을 앞두고 자행되는 4.3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재 행동은 알량한 이익을 위해 도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통감하라. 특히 추념식 당일 예정된 서북 청년단의 집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저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청년 학생들과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서북 청년단의 전동을 막아낼 것입니다. 지자체의 행정 대집행과 집회 중단 요구에도 보수 정당은 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서북 청년단은 추념식 당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에 반하는 구구단체와 정당의 4.3 흔들기가 75주년 추념식을 맞는 도민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